안녕하세요. 더라임 TV 정현입니다. 오늘은 지금 원주에 가는 길인데 제 후배가 원주에서 뷰티샵을 운영을 해요. 근데 제 주름살이 이렇게 보시면 주름살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보다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20살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주름살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찡그리면서 웃는 게 버릇이었어 갖고 지금 제주도도 갔다 오고 해서 막 팔도 시커멓고 얼굴도 엄청 거먹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진짜 주름살이 없어지는지 한번 가서 시술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중간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고요. 팀앱을 보니까 한 20분? 2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번 가서 정말 주름살이 없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알로 뷰티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수강생도 모집을 하고, 지금 속눈썹 연장, 기타, 이것저것 차고 있어요. 안에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색 테라피? 이거 뭐야? 일단 국제 뷰티 심사위원으로도 나가셨고 사단법인 피부 미용이 여기 보면 국제 뷰티 페스티벌을 2019년도에 했는데 홍보대사가 이상민 씨가 했네요. 여기 또 심사위원으로도 또 조직위원회로 참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저는 여기서 일단 한번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마사지를 피부 케어인가? 보습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이걸 마사지라 그래? 뭐라 그래? 피부 관리? 피부 관리, 스킨케어를 지금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진짜 하얘졌어요. 완전히 팔 보면 새까만데. 자, 원장님, 이게. 이게 아니, 뭐야, 이렇게 진짜 오늘 받은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빨리 설명 좀 아니, 해주세요. 오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이제 옷 좀 갈아입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보이시나요? 주름은 오늘은 피부가 약해서 주름은 못 받고 이 피부만 팩하고 받았는데 엄청 하얘졌네. 자, 이제 옷 갈아입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이걸 마사지라 그래? 뭐라 그래? 피부 관리? 피부 관리. 아, 스킨케어를 지금 받고 나왔는데 얼굴이 진짜 하얘졌어요. 완전히 나 뭐 팔 보면 막 새까만데. 자, 원장님. 이게 아니, 이게 오늘 이렇게 진짜 오늘 받은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오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제가 원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마사지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용들을 다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